예, 나바호도 한자어를 할줄 알았습니다. 나바호, 아메리카의 나바호. 자, 아까 보셨다시피 코리아, 던스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책에. 그래가지고 지금 하이올스카 비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말로 효광비초입니다. 효광비초. 자, 한자어로 효광입니다. 효광. 자, 그래서 여기 지금 L 슬래시 L 이거는 그 사람들 특유의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나바오 사람들의 하이올 까 하요까. 그래서 L을 그냥 다 생략해 버리면 하요까 뭡니까? 효광 비죠. 효광 비죠. 이 사람들도 한자를 할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효광이라는 게 북극성을 말하는 건지 북두칠성 그 밑에 아까 보셨다시피 북두칠성 밑에 북극성 폴라리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저 새벽에 떠오르는 던스타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새별은 조금 애매한데 두 가지 다 지금 적혀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체로키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데 한자어를 저번에 두 개인가 세개 올렸는데 뭐 아님 말고시로 올렸는데 이게 지금 참다 한자어입니다. 이게 지금 체로키 말로 아름다움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 리을이 많이 첨가가 된다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리을을 발음을 안 하면 됩니다. 여기도 리을이 있죠. 아름다울 미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what do we, what do we, what do me, what do he 지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거 한번 봤습니다만은 기름유, 자 체로키, 갈렌유, 녀, 갈론녀 닭게. 자, 음이 앞으로 왔습니다. 지딱, 지딱. 자, 길장. 자, 리을이 들어갔죠. 리을. 리을은 생략해도 됩니다. 옛날식 발음으로는 조금 촌스럽게 발음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리을이 많이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길장을 기짱, 기짱이라고 발음을 일단은 연습을 해보고, 기짱, 기짱.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접목을 하는 거죠. 기정, 그이정. H 발음은 흐, 긍, 이 비음 네이즐라이즈 됩니다. V 소리는. 자, 그래서 긍, 히, 히는 위로 올려도 됩니다. H는 그이정. 이걸 거히 이렇게 이음절로 할게 아니고 짧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이정, 그이정, 기정, 그이정 같은 겁니다. 이게 콩두 빈 두야 콩두 두이야 같은 겁니다. 두. 이 사람들 한자어를 할줄 알았습니다. 자, sit 앉다. 우리말로 앉을 을 여기 지금 들어갔죠. 이것도 생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앉으자, 앉으자 이렇게 되죠. 앉으자, 앉자, 앉까, 앙스까 이렇게 됩니다. 앉을 자인데 앙스까, 앙스까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앙스까. 자, respect 공경하다. 이거 리을 들어갔죠.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공경, 허경.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식 발음으로. 공경, 허경. 자, 공희유, 흥. 이렇게 발음합니다. 공희유, 공희유, 공희흥, 희. K. 재패니즈는 K죠. K, K. 차이니즈는 징, 킹, 킹. 다 같은 겁니다. 이게 공희유, 희. 여기에서도 또, 하여튼, 제가 찾은 것만 요겁니다. 하여튼, 막좀 부지런히 찾으면 더 많겠는데. 자, 요겁니다. 자, 기뚜. 우리말로 지금 기뚜 이렇게 공부를 하죠. 기뚜. 시옷이 뒤로 밀리면서 그냥 드 발음이 나죠. 기뚜. 우가 아니고 발음으로는 뜨가 납니다. 기뚜. H는 그냥 위로 올려도 됩니다. 거, 흐, 야, 더. 근데 H를 공이야. 이거를 거, 흥이야. 공이야. 이제 이음절로 발음을 할수 있는데 이거를 짧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공이야, 더. 공이야, 더. 기뚜. 공이야, 더. 같은 겁니다, 이게. 자, 이거 지금 저번에 했죠. 얼굴. 리을을 다 빼야 됩니다. 전부 다 우크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밍맥, 뭐, 체로키. 전부 다 우크, UK로 시작합니다. 자, face. 우크융. 우크융. 우크둥. 룡은, 용은 리, 저 중국식 발음으로 리을이죠, 리을. 우크룡, 룡. 룡, 룡. 같은 겁니다. 우크룡. 자, 타겟, 뭡니까? 관역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역적. 자, A는 살짝 빠져도 됩니다. 아, 거띠, 거띠.
건디 뭡니까? 건역 디 적은 디 발음입니다. 디 중국식 발음으로는 적은 디죠. 디적디 건역 디 건디 건디. 자, 올드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게 에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예적할 때 앞에 옛날은 몽골식 발음이고 날 나름 이런 발음. 그리고 옛날 예적할 때 예찌 예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찌우 옛 군대 이게 지금 중국식 발음 찌우 이 발음이고 지치티다 같은 겁니다. 예찌. 그래서 옛날 구라고 하고 또는 옛 구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 옛 구입니다. 지금은 보통 뭐 옛날 구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옛 구, 이러면 됩니다. 옛쭈, 옛 구, 쭈, 옛쭈. 자, 소경, 블라인드. 소경을 만주어로 토고라고 하거든요. 토고. 우리말에 이 소경이 만주어에서 왔습니다. 석경, 석커, 서터 같은 거거든요. 석컹, 터커. 자, 그래서 석컹,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체로키 사람들이 만주어에서 왔습니다. 이 지금 터커. 타케, 타케, 거, 소컹, 거. W 언어 위로 올려도 됩니다. 타케우, 거. 이게 삼음절인데 이음절로 빨리 발음하면 되는 거예요. 타케우, 거, 타케우, 거, 소경,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가을, 추. 가을, 추인데, 지금 몽골 발음으로, 우르가치, 거치. 우르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우르. 여기에서 가을이 나옵니다. 가, 여기에서, 가. 거치, 우르가치. 자, 체로키 뭡니까? 울루. 똑같습니다. 몽골하고 똑같습니다. 울루, 거지. 이렇게 됩니다. 이 울루는 생략해도 되죠. 우루, 울루. 이거는. 몽골하고 체로키도 거의 비슷하다. 발음이 똑같죠. 우루, 울루. 울루, 거지. 울루, 거지. 울루는 생략해서 거지. 걸지. 걸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우 발음으로 추.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이 체로키 사람들이 양반들이었습니다. 그 백인들 뭐 머리 아주 빼겠고 뭐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몇만 년 전에 넘어갔던 사람들하고 그저뭐만년 전에 넘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좀 전투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 체로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저 제가 봤을 때는 불교 책도 있었고 한자와 관련된 책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분서갱류식으로 이어져 유럽에서 들어온 애들이 아마 다 저걸 한게 아닌가, 분서갱류한 게 아닌가, 똑똑한 사람들, 책 있는 사람들 다 아마 그냥 예? 학살한 게 아닌가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한자어도 할줄 알았고, 저 불교 용어 책, 불교 책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아메리카에.